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세상 문화 가운데 살아가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적인 관계들과.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안에 멈춰서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걸 멈춰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문화는 이 밑에 가 있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든 드라마의 주제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지저분하냐? 정말 어느 때는 남매들끼리, 어느 때는 정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아, 그럴 수 있지 뭐, 과연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멈춤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주일만큼은 스탑, 멈춰 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저하고 신학교 때 같이 방을 쓰던 형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는데 저한테 무슨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교회 갈 수가 없어서 1년 반 동안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질문이 하나 있대요. 뭔 질문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드래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래그가 뭐냐? 예배가 한 시간인데요. 한 시간의 예배 중에 내가 필요한 것만 보아서 읽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 앞뒤는 안 필요한 것 같고 근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멈춰서며 훈련인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이걸 포기하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모든 게 다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당연한 것처럼 누구도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예배는 어쩔 수 없을 때만 가능한 건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그것이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우리가 멈춰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엿새 동안 힘써 뭔가 살아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루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고 공동체에 대한 고민과 가족에 대한 고민과 관심 가운데 회복을 명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정말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